굉음과 함께 분화구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거대한 양의 화산재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어둠이 내린 뒤에도 산골짜기를 타고 쏟아져 내리는 시뻘건 용암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현지 시간 2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에트나 화산이 또다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일주일 가까이 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엔 근처 시칠리아 에올리안 제도에 있는 스트롬볼리 화산도 폭발했습니다. 일대는 2km 상공까지 화산재 구름으로 뒤덮였고 주변 마을들도 온통 화산재를 뒤집었었습니다. 시칠리아 카타니아 공항은 활주로가 화산재에 뒤덮여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대엔 화산 활동을 가까이서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화산 분출을 지켜보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so close to the Etna and right now I'm so overwhelmed of a lot of emotions. 이탈리아 당국은 스트롬볼리 화산 등의 적색 경보를 내리고 관광객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당일치기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Cosiddetti giornalieri, no? Quelli che vanno la mattina e tornano il pomeriggio. È stata fatta una campagna di informazione ai cittadini. Ovviamente c'è un sistema. 에트나 화산의 이름은 나는 타오른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산의 높이가 3,300여 미터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입니다. 화산 폭발 기록이 기원전 425년부터 남아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화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